비릿한 바다향을 따라간 이곳은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에 위치한 부산 공동어시장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바다 위로 쏟아지던 그 시각. 새벽을 가르는 바지런한 상인들의 움직임이 어시장 안을 가득 채웁니다. 전국 각지에서 잡아온 생선들은 먼저 공판장에서 선별 작업을 거치는데요. 가지런히 정돈된 생선들이 경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5마이야. 5마로마이야. 35마이야. 서로의 몫을 챙기기 위한 상인들의 눈치 작전으로 공판장 안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새벽 6시, 어시장의 경매가 끝이 나자 시장을 가득 메우던 긴장감도 비로소 해제됩니다. 어시장의 매 순간은 마치 시간과의 싸움을 치르는 듯합니다.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시장? 자갈치 시장에. 자갈치, 자갈치. 생선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단연 필요한 존재가 있죠. 바로 얼음입니다. 주인님, 이 얼음은 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야, 고기. 어디로 가요? 고기 치는데, 아니, 고기 치는데. 고기가, 온도가 이게 뭐, 싱싱하려고 하면, 이 얼음을 채놔야 고기가 싱싱하지. 날씨는 덥고, 이, 얼음을. 자, 어쩔 안 왔는데, 미안. 아, 예, 이러지. 할매, 아빠가 동냥합시다. 할매, 이러지. 할매, 이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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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매는. 우리 할매는 안 한다. 진짜, 저, 진짜. 이거 안 한다, 말이. 어쩔 안 한다. 어쩔 안 한다. 네, 진짜 인간은 어쩔 안 한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얼음 그냥 주시네요. 예? 얼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오, 예. 아이, 내가 저 입에서 주고 해야 되죠. 그러면 그냥 조치처럼 말이야. 나가다 먹는 거. 이것만 생기면 되겠습니까? 이 시장에서 얼음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없이는 안 되지. 고기에. 아저씨, 아저씨 입에 고기에 싱싱하게로 입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시장 상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얼음 배달부. 왔다. 네. 생선은 신선도가 생명이기에 매일 아침이면 그는 얼음을 잔뜩 싣고 상인들 곁으로 찾아갑니다. 더운 여름철이면 행여 고기가 상할까 봐 발걸음이 더 다급해지곤 하죠. 공동 어시장 앞 오래된 건물 앞에서 하얀 연기가 흘러나옵니다. 바로 얼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 때문이었는데요. 영하 25도의 냉동 창고에서 이틀 동안 꽁꽁 얼린 뒤에야 나올 수 있는 귀한 얼음. 이 얼음 한 덩이의 무게가 자그마치 135kg에 이른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저 유압기를 설치하니까 얼음을 이제 밀어내거든요. 이제 얼음을 밀어내니까 바람이 그래서 많이 불어나지. 평균 영하 7도 정도를 유지하는 냉동 창고 안.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곳은 언제나 겨울 왕국입니다. 덩어리 얼음이 가루를 내요. 아, 요만하게 주먹만하게 가루를 내요. 그런데 어디론가 향하는 이분. 아찔한 레일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는데요. 레일을 통과한 얼음이 분쇄기에 들어가자 사정없이 갈립니다. 얼음을 기계에서 갈아가지고
배에다가 실어주는 작업이죠. 하루에 배 많이 실을 때는 한 6척 내지 7척. 이곳에서 생산되는 얼음들은 주로 먼 바다를 나서는 원양어선에 공급되는데요. 얼음 공장이 호황기를 누리던 시절, 하루에 380톤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의 얼음이 나가던 때도 있었죠. 서구와 중구, 그리고 영도구와 맞닿아 있는 부산 남항. 부산 남항은 원양어업의 기지로 오직 어항 기능만을 전담하는 우리나라 제1의 어항입니다. 특히 어시장이 부두와 인접한 자갈치 시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이곳 충무동 해안시장을 자갈치 시장이라 부르는 이들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해안시장은 한때 원양어선의 집합지로 생선은 물론 육고기와 채소, 입을 것과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선원들은 모든 물품들을 이곳 해안시장에서 마련해 또다시 멀고 먼 바닷길에 나섰죠. 할매 군개를 말라치고 가는데. 안녕하세요. 군개 이쁘다. 할매 어디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 어디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라 하늘에서 내려왔지 내가 금세. 선녀다. 할매 선녀. 이건 좀 크고 이건 좀 작고. 할매 선녀의 주력 상품은 바로 반건조 가자미. 수십 년 세월 동안 이곳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고기 갖고 와야지. 저 올라가도 돼요? 못 올라와 힘들어. 못 올라간다 하시니 호기심은 더 커질 수밖에요. 아, 이렇게 말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늘에서 말랐잖아요. 하늘 아래 펼쳐진 할머니의 비밀 창고입니다. 이봐, 그게 없잖아, 집이 없잖아. 명당이네 할머니. 어, 명당이기로. 이거 얼마나 말리시는 거예요? 어? 얼마나 말리셨어? 세보게 한 6시쯤 늘었지. 지난 40여 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무수히 오르내렸던 천상과 지상의 길. 진짜 다 있어. 제일 어린 메르치에서부터 큰 항소까지, 제일 작은 꼬치에서부터 큰 배추까지, 수박까지 없는 거 없어. 선원들이 배가 여기로 다 들어왔으니까 지금도 여기로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배 사람들이 그 음식 재료들을 여기서 다 사가실잖아. 옷이 뭐 옷, 저희가 뭐 이불이 뭐 이불, 뭐 음식 재료 뭐 그러니까 그만큼 다 있다니까. 이 작은 공간에서 모든 시간의 흐름을 목격한 터줏대가.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할매 선녀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항구와 맞닿아 있는 충무동 해안시장에는 170여 개 점포와 노점상들이 촘촘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작은 손수레를 점포로 활용하는 길거리 행상을 더하면 그 수는 훨씬 불어나는데요. 이를테면 김복순 할머니의 이동 손수레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네. 할머니 뭐 파시는 거예요? 찰바. 찰바? 어, 나 너무 많구만.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3,000원. 싸. 아, 이렇게 해서? 3,000원? 네. 엄청 싸네요, 할머니. 네, 묵고 요 그럼 놔둘게. 네. 아래 문제도 볼게요. 입맛 당기는 장아찌와 정갈한 나물 반찬.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가 봅니다. 구석에서 또 뭔가를 담아내시는데요. 오망 냉동실에 딱 열어놨고 왔으니까 안심하고 잡겠어요. 이미 가득 채워진 밥공기건만 이쯤은 우습대는 듯 높은 산 하나가 떡 하나 세워집니다. 정갈한 집반찬에 푸짐한 인심. 이 밥상이 단돈 3,000원입니다. 예? 너무 싼 거 아니야? 할미가 갖고 다니는 사람 싸게 팔아야지. 그거 그래 얹어놓게요, 요게. 예, 가서 예. 할머니 이거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얼마나요? 오래됐어. 그렇게 늙은 할머니가 갖고 댕기도 먹고 기다리고 사고 그 재미로 내가 손을 못 놓는 거죠. 근데 반찬이 다 맛있어 보여요, 할머니. 너희 맛있어, 다 똑같지. 물건을 파는 상인과 그 물건을 사는 고객. 시장은 그러한 사람들이 제 발로 모여드는 곳입니다. 상추 얼마? 상추 2,000원. 상추 필요 올랐니? 그 철사 빼고 좀 지우거나 시쳐야 돼. 아, 난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장보신 거구나. 아, 저기가 시쳐가지고 쌈 좋아하는 사람들. 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있어. 이 고기 기호도 아시고. 아이고, 짜게 먹고 싱겁게 먹고 많이 먹고 적게 먹고 다 알아요. 식성 다 알고 있어요. 고객 한 명 한 명의 입맛까지 다 안다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웃집 수저가 몇 개인지 아는 것쯤은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와요. 어? 내일 옵니다. 이틀 놀고 어제부터 또 시작했고. 아, 놀았네. 이틀 놀았어요. 이 밥이 진짜 맛있다고. 아, 진짜요? 어. 단골이신가 봐. 뭐 먹으지만 조금 한 거. 할머니 밥이 왜 유명해요, 어르신? 밥이 너무 맛있거든, 이게. 밥이 답답해, 싸고. 어릴 때 먹고 맛있지. 밥이 맛있게 해라, 그럼 먹는 거야. 잘 먹겠습니다. 어, 밥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밥만. 반찬도 우리 또 집에 있다, 이거. 아. 밥만. 예. 죽도 팔고 밥도 팔고. 가끔은 어쩔 수 없이 쉬어갈 수밖에 없는 할머니의 밥소리를 이곳 사람들은 목이 빠지게 기다리기 일쑤인데요. 꽃다운 시절부터 허리가 굽을 때까지 시장을 누벼온 할머니의 밥맛에 길들어 버린 거죠. 쌈을 좋아한다는 단 세 명을 위해 상추를 준비합니다. 너무 맛있다. 상추도 하셨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거 좀 해줬어. 가서 먹어봐자. 누구를 주려나 했는데 다름 아닌 촬영팀을 위한 팥죽이었네요. 따뜻한 팥죽 한 그릇에 전해지는 할머니의 마음. 할머니는 누가 뭐래도 해안시장의 어머니입니다.